네, 이번 제품은 i7-4770에 램 8기가, GTX 1060 6기가를 장착한 파격들 10번 제품입니다. 아, 먼저 오버워치를 할 거고요. 빠른 대전으로 프레임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게임 시작 전에 먼저 설정을 먼저 보여드리자면, 그래픽은 최상으로 되어 있고 그 시야 범위는 103으로 일반적인 시야 범위를 맞췄습니다. 이제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 프레임이 지금 현재 110 이상 프레임이 나와주고 있고요. 전혀 끊기거나 렉 걸리는 듯한 그런 것은 보이지 않네요. 좌측 상단의 프레임 표시나 또 숫자를 보시면 CPU 같은 경우는 자원을 한 반 정도, 50번대 50% 정도 사용하고 있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자기 성능을 최대한 뽑아주고 있습니다. 현재 97에서 90% 이상 뽑아주고 있어서 병목 현상은 없어 보입니다. 교전 중일 때는 프레임이 100프레임 정도 유지하였다가 교전이 끝나고 나서 좌측 상단에 프레임이 110프레임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임이 좀 길기 때문에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해서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인데요. 사양은 이전 게임 했던 것과 같습니다. 먼저 게임 설정을 보시자면 텍스처나 여러 옵션들을 다 울트라로 맞춰놨고, 렌더링 크기도 100으로 맞춰놨습니다. 일단 비행기 안에서의 프레임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낙하할 때 프레임과 착지했을 때 프레임을 유심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계속 낙하 중인데 프레임이 80에서 70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면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프레임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네요. 낙하를 하고 난 직후 프레임이 4,50, 50 정도 프레임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밍을 하러 집안에 들어왔는데요. 프레임이 70 이상은 계속 꾸준히 유지 중이네요. 아직 교전 중이진 않지만 울트라로 설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프레임이 60프레임 이상 잘 뽑아주고 있습니다.
교전 중이거나 총알을 맞았을 때도 프레임이 50 후반 이상은 계속 유지 중이에요. 풀 HD 이상 해상도에서 60프레임 이상 플레이하기 적합한 컴퓨터로 보여집니다. 다음 게임은 배틀필드4입니다. 좌측 상단의 프레임 표시를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게임 설정부터 보실게요. 화면 탭에 들어가서 먼저 최고로 지금 옵션이 설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해상도 크기도 100%입니다. 오브젝트가 복잡한 곳이거나 수풀 안에서 달릴 때도 프레임이 60 이상은 꾸준히 나와주고 있네요. 좌측 상단의 수치를 봐주시면 CPU 사용률은 50에서 60, 그리고 그래픽카드 사용률은 70에서 80 왔다갔다 거리는데 CPU에 비해서 그래픽카드가 사용률을 온전히 다 뽑아주진 못하네요. 약간의 병목 현상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60프레임 이상 꾸준히 나와주고 있네요. 교전 중일 때는 프레임이 70 이상 계속 나와주고 있네요. 해상에서 빠르게 움직일 때 또한 프레임이 잘 나아지고 있네요. 재생 속도를 좀 더 빠르게 올려보겠습니다.
되살리다 새 것처럼 모든 것을 리뉴얼 PC.